첫 번째 기술자를 찾아온 곳, 서울시 강남구. 안으로 들어가니 커다란 삼각대를 들고 이리저리 사무실을 옮겨 다니기 바쁜 기술자. 알 수 없는 기술자의 행동. 휴대폰으로 뭔가를 하는 듯한데.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혹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 공간에 대한 이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어떤 사진인데요? 아, 이제 시공 현장이라든가 이제 일반적인 건물들에 대한 이제 관리를 해주는 이제 특별한 플랫폼을 위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너지고 떨어지고 바람잘날 없는 각종 건물의 사건 사고들. 날이 갈수록 부실 시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깊어만 가는데,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 현장 곳곳을 발로뛰며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힘쓰는 이들이 있다. 국내 건설 산업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연구, 자문하고 구조물 안전진단을 통해 적정한 보수보강 공법을 제시하며 건축물에 대한 재건축 진단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일념으로 다양한 건물의 정밀 진단을 비롯해 여러 건축 현장의 건설 품질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단다. 최근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된 원인은 설계, 시공, 감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인데요. 우리는 이러한 건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설 관리 플랫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곳곳의 결함들을 인공지능이 빠르게 찾아내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준다고. 지금 사람이 하다 보면 좀 시력과 숙련도에 따라서 많이 점검 결과의 편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지능화를 시키는 바람에 좀 더 사람이 하는 것보다 빠르고 더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생긴 균열, 박락, 철근 노출 등 여섯 가지의 다양한 결함들을 오차 없이 찾아내 진단해 준단다. 이러한 시설물 AI 진단 기술과 더불어 특별한 기술을 도입해 건설 현장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공정 및 안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했다는 이 기술. 어떻게 건설 현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건지 궁금한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간단한 장비만으로 이제 쉽게 공간에 대한 정보를 이제 3D 디지털화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간 정보를 3D로 만들어준다?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현장의 상황을 이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인데요. 이제 일명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의 공간을 가상의 3D 디지털 공간으로 이제 똑같이 구현해 놓는 기술입니다. 현실의 모습, 정보들을 가상의 디지털 세계에 쌍둥이처럼 구현했다고 해서 이름 붙은 디지털 트윈 기술. 스마트폰과 360도 촬영 가능한 전용 장비로 실내 공간을 이동하면서 사진을 찍으면 기술자의 플랫폼이 이 사진들을 이어 3D 디지털 공간으로 탄생시켜준단다. 이게 V슬림이라는 기술인데 AI가 사람의 눈처럼 이동하는 경로를 추적하여서 찍은 위치를 자동적으로 파악해주는 기술입니다. 도면을 이용해서 첫 두 포인트를 촬영하면은 방향과 거리가 자동적으로 연산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기준이 잡히고 나면은 이제 나머지 사진의 위치도 역시 자동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CCTV에는 확인되지 않는 사각지대나 어두운 구석 공간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는 것처럼 이동하면서 확인할 수도 있다고. 우리나라의 큰 대형마트 기준으로 봤었을 때 영상 촬영, 그다음에 업로드해서 이제 프로세싱해서 3D 결과물까지 나오는데 한 1시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사진 기반이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가볍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른 결과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관리자의 주관에 따른 해석과 보고가 아닌 객관적인 정보를 모두 함께 공유하기에
보다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또 이런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하면은 이제 굳이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이제 3D 공간에 대한 결과물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공간을 연결하는 효율적인 디지털 트윈 기술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설 현장 관리를 꿈꾸는 기술자들. 앞으로는 4차 산업 기술인 디지털 트윈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향상시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